굿모닝 임브레이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DJ 귀염둥이 려미와 함께 한번 찬양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찬양은 은혜로다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매일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좋은 인생은 자비로운 인생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비로운 인생. 한글로는 자비로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tender heart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내장을 의미합니다. 내장이 무엇인가요? 우리 몸속에 있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이 장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바로 이 자비롭다라는 뜻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용서와 관련된 단어인데요. 바로 그중 하나가 에베소서 4장 3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tender hearted가 사용되었는데요. 바로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이 단어가 이 tender heart라고 되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져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보자면 우리가 베푸는 자비는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는요. 바로 용서예요. 그리고 이 용서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였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비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자비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인생은 바로 자비를 베푸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는 용서예요.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 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느새 굳어버린 내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인생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나요? 그 잘못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큰가요? 둘째, 용서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셔서 우리가 용서라는 최고의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가운데 용서라는 자비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며 응원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